오랜만에. 네. 뭐야? 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간장이요? 간장이지요. 예. 예. 간장, 국간장 예. 넣고요. 이거 물엿. 물엿 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 건 없네. 고춧가루하고. 예, 고춧가루는 이거 조금 한 드러내서 네. 조금 식힌 다음에 이제 이 바글바글 끓으면은. 네. 예. 자, 그렇게 끓여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덕 무침, 더덕 저 뭐야. 네. 이거 이제 왜 조금 끓이니 이거 혼합해가지고 네. 이거는 뭐 간장을 끓이거나 그렇게 못하니까 네. 이거를 바글바글 양념 해서 끓이면 괜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자, 저렇게 끓이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예, 화소금 그렇게 조금 어울려지게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할게요, 선생님. 예. 옮겨놓으면 되니까. 예. 자, 물을 그렇게 이제 식은 다음에 네. 이때 이제 고운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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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깨 넣고 네. 자, 고추장 고추장 아주 매콤하게 그냥 네. 도둑장같이 아. 그래서 여기는 참기름은 안 넣어요. 참기름은 네. 넣게 되면은 네. 그거 맛이 변해. 오래 두고 못 먹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통에다 바로 그냥 다른 그릇에 묻히지 말고 다른 곳에 묻지 말고 예. 요렇게 그냥 딱 예. 넣고는 양념 끼도 예. 위에다 얹으면 돼. 그럴까요? 예. 제가 놔드릴게요. 예. 놔드릴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서 아. 이제 물이 지금 된 것 같지요? 그래도 자 이게서 더덕에서 물이 조금 나와. 묻혀주는구나 이렇게. 예, 예. 여기서 버무려서 그냥 넣어도 되고. 버무려서 넣어도 되고. 버무려서 넣어도 되고. 막 이렇게 올려주면 지가 어울리지거든. 네. 자, 밑에는 양념을 조금 덜하고 밑에를 양념이 내려가니까 네. 위에를 양념을 좀 더하고. 자, 그러고 또 요거. 이때 너무 질면은 양념이 막 무게가 너무 생겨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하루만 지나면 물이 조금은 되게 이렇게 양념을 안 썼구나. 그러니까. 더덕에서 또 물이 나오는군요. 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안 절이고 이런 대처 안 하면 엄청 물 나와요, 더덕에서. 아, 더덕에서.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산에서 그대로 난 게 지저가 자연대로 자란 게 아니고 아무래도 뭐 썩이잖아요. 그렇죠. 양식 키우니까. 재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켜켜이. 아니면 마무리 돼. 버무릴 수 있는 거. 하여튼 만들어 놓으면 내내 예.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반찬 없을 때 조금 예. 몇 쪽수 내면 밑반찬 몇 가지만 있으면은 막 찌개만 한 가지 해도 되고. 그러고 또 더군다나 이 명절 이런 때는 이런 밑반찬 반만 먹는 게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더덕이 정말. 통깨 조금 위에다 이제 더 뿌리고. 소화도 좋고 목에도 좋고. 예. 정말. 향이 있어서 맛도 있어요, 이거. 아, 이렇게, 네.
끓여 놓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물기가 싹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금방 다 바로 먹어도 되는데 이래 가지고 냉장고 네. 딱 넣어놔야 돼요. 아, 이래 가지고. 금방 먹어도 되는데. 네, 네. 이제 미리 해 놓은 게 있거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더덕 그 장아찌는 덮었어. 예. 이거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물론 이따가 예. 시식할 때는 예. 미리 예. 냉장고에 넣어놨던 예. 거를 예. 며칠 된 거를 저희가 그렇죠. 준비할 거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늘, 예, 마늘 예, 양파 장아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볼까요, 선생님? 예, 뭐, 마늘이 요즘 비싸다면서요, 선생님? 좀 비싸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구매? 예. 그 이제 이것도 그러면 통을 주야겠네. 네. 예. 준비했습니다. 예, 양파. 양파가 이렇게 썰이면 돼. 양파는 빨리 그거에 양념이 배요. 네. 자, 양파는 네. 이렇게 잘라놨고요. 말로 잘라놔놓고요. 네. 이거는 끝만 조금, 왜냐면 양념 배이라고. 양념 배이라고 네, 끝을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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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다가 고추. 밑에 넣고, 그냥, 예. 넣고. 이건 아주 쉬워요. 뭐, 네. 그리고, 이거는 식초 들어간, 장아찌는 냉장고에 안 넣어도 돼요. 그렇죠. 예. 예. 양, 마늘. 예. 지금은 이거를 마늘을, 이 알마늘을 까서 였지만은, 예. 이게 마늘 초창기에는 이 덜렁 그려진 거 있잖아요. 네, 덜렁 그려진 거는, 그냥, 껍질 조금만, 밑, 가에까만 조금만 까고, 껍질 제단. 맞습니다. 그러면 예. 설이 너무 보기도 이쁘고,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담아온 거는 봄에 그렇게 담근 거거든요. 네. 예. 아, 이따 시식할 때 먹을 거예요. 예, 예. 껍질째. 예. 요즘 참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 네. 그러면 모양도 이쁘고 썰이 놓으면은 네. 모양도 이쁘고. 네. 그리고 이제 양파. 양파. 꼭 담아야지. 그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쑥 내리가.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혼합할게. 저 큰 볼을 주셔야겠네. 이거 물. 이거 간장. 간장. 이게 물이 네. 10컵이면 네. 간장은 한 7컵 내지 8컵. 아. 그러니까 너무 짜니까. 네. 이거 8컵 좀... 지금 더 된다 싶었지. 어깨. 이 볼이 커서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요거는 식초. 식초. 식초하고는 간장하고는 동량. 동량. 네. 이렇게. 네. 레시피가 된 거니까. 네. 네. 그럼 저도 좀 독이 적게. 이거는 충분히 딱, 당길 정도로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물이 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한 세 번 정도씩 끓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끓이고 그냥 바로 부어도 돼요. 왜냐, 네.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 2일쯤 있다가 한번 끓여서 붓고. 또 한 3일쯤 있다가 한번 끓여서 식혀서 붓고. 아, 예. 요거를 넣었다가 요거를 다시 따라서 그러니까. 끓여서 예. 또 넣고. 한 3번 내지 4번 그렇게 끓여서 붓고 3일만큼씩. 네. 그러면 이 간장이 처음엔 좀 많아도 줄여져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간장 아까 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식초 들어가는